Subscribe me. 낙하선수 개미. 아, 코코, 무슨 일이니? 와, 어떡해. 포롱이가 개미를 죽였어. 어떡해. 으이그. 아, 그만해. 개미는 괜찮을 거야. 어? 정말? 누나, 정말이지? 아, 참. 아, 그렇대도. 내려와서 확인해봐. 어디 갔지? 이쯤일 텐데. 아, 찾았다! 오? 정말 살아있어! 아마 63 빌딩에서 떨어져도 살아있을걸? 순 엉터리! 야, 아 정말이라니까! 그렇지, 코코! 맞아. 에이, 그래도... 어떻게 63 빌딩에서 떨어져도 살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얘가... 자, 여기 나뭇잎이랑 사과가 보이지? 이걸 떨어뜨려봐. 아, 어서! 자, 봤지? 오, 정말 박살이 났네. 하지만 여기 봐, 나뭇잎은 멀쩡하지? 그러네. 사과는 무게가 있어서 땅에 떨어지는 속도가 무척 빨라. 그래서 부딪히는 충격도 큰 거라고. 하지만 나뭇잎은 가볍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거든. 그래서 땅에 부딪혀도 튕기지 않고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충격도 큰 거야? 그래. 아, 그리고 개미의 모습을 자세히 봐. 아, 개미는 여섯 개의 다리와 더듬이가 보이지?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어? 스카이다이버. 스카이다이버가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팔과 다리를 쫙 펴잖아.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나가 속도를 줄이는 거야. 헐렁헐렁한 옷을 입는 것도 공기의 저항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 잘 알았어. 개미는 무게도 가볍고 또 스카이다이버처럼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 수가 있는 거네. 그래. 그리고 달리기 선수들이나 스케이트 선수들은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려고 이렇게 쫙 달라붙는 옷을 입는 거지. 잘 알았어. 보롱아, 이리 와서 좀 도와줘. 응, 알았어, 코코.